끝 전주 KCC와 원주 DB와의 U11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병년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김대은, 김승표, 소민규, 김대현, 주승민. 저는 원주 DB 프롬입니다. 김은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고석주, 김현성, 최한렬, 이규빈, 김민기, 이시훈 시작되겠습니다. 점프볼. 자, 여튼 이것도 길었고요. 직접 공격 리바운드 가져오면서 올려놓습니다. 최한렬, 이번에는 성공을 시켜놔요. 그렇습니다. 해결해버리네요. 하지만 지금 최신원 선수가 김대현 선수가 네. 한번 호흡을 다시 맞췄어요. 자, 커딩 패스 받아서 해결해냅니다. 김민기가 볼을 살짝 흘렸습니다. 샤클락은 5초. 유로스텝에서 올려놨습니다. 엄청난 슛을 보여줬습니다. 이규빈. 그런데 민첩성도 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볼 긁어냈고요. 빠르게 넘어오는데요. 밀리지 않습니다. 아, 지금 몸 밀었어요. 자, 여기서 엔드원 선언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을 시키네요. 아, 세레머니까지. 네, 김민기 선수와 최한열 선수의 재치 있는 세레머니도 있었고요. 유로스텝. 네. 이규빈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지금은 어깨를 계속 밀리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슬쩍 한번 밀었거든요. 마지막에 밀리면서까지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추가자 요트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이규빈. 줄곧 찾고 있고요. 김민기 잡았습니다. 올라가는데요. 미들점퍼 성공합니다. 김민기 득점. 이제 스코어는 10-1. 자, 지금도 위험해요.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돌파 왼손 레이업 성공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마자 주승민의 득점이었고요. KCC가 네. 자, 계속해서 패스 돌리고 있고요. 미들점퍼 들어갑니다. 득점에 성공하는 이규빈. 한다고 해도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볼 끊어냈습니다. 최한열 밀리면서 레이업 올라갔습니다. DB 선수들은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좋아요. 네, 좋습니다. 동료 선수들을 믿고 패스 플레이를 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올라갔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규빈인데요. 이규빈 여지 없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득점 올려주고 있네요. 이규빈. 이시우 선수가 어느새 가서 패스를 잘라냈습니다. 오늘 맹활약을 보여주는 이규빈. 이규빈 안쪽으로 좋은 패스 넣어줬어요. 해결합니다. 최한열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규빈 선수 직접 돌파를 선택할 것이냐. 네, 주춤주춤 패스를 빼줬습니다. 올려놓습니다. 최한열. 최한열 선수는 이게 DB의 동구죠. 그렇죠.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올려놨습니다. 지금은 잘 돌아서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승표 이제 프로에 가든 뭐 어디서 농구를 하든 신장이 큰 선수를 압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규빈이 자, 이규빈이 오늘 엄청난 맹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신원인데요. 자, 마지막인데요. 공격. 오! 버저비터 연결됐습니다. 마지막 버저비터까지 성공을 시키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플로터 올려놨어요. 자, 저희가 말을 하자마자 플로터로 득점을 성공. 조금 더 후반전에 약진이 기대되고 있는 최진현이었고요. 올라가는데요. 들어갑니다. 자, 소민규의 득점. 자, 이렇게 되면은 시작하자마자 기분 좋은 후반전에 반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KCC. 자, 내줬고요. 미들점퍼 통합니다. 하지만 쉽게 분위기를 내주지 않는 DB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호! 최신원! 상당히 고각으로 던졌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박상훈 선수가 들어왔고요. 와우! 엔드원 선언됩니다. 정말 힘 안쪽 투입 더블팀을 이겨내고 끝까지 리바운드. 리바운드 최한열 서큼서큼 최한열 혼자 갑니다. 자, 왼손으로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블락샷 걸렸습니다. 지금은 드리블이 약간 네 빗맞으면서 볼을 뺏겼네요. 예언가 같은데요. 자, 소민 안쪽으로 최한열이죠. 최한열
패스 페인팅 이후에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슛을 바로 시도를 하기보다는 선수들끼리 또 패스를 통해서 호흡을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득점 올렸습니다. 72번 박상훈 선수의 득점. 한 번씩 잡고 슛까지 시도를 하거든요. 네. 지금 이규빈 선수의 상당히 좋은 패스였죠. 자, 정말 깨끗한 클린샷이 터졌습니다. 이규빈 선수는 득점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타이밍이 짧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수비가 블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지샷. 나이스 득점이었고요. 플레이 샷. 아이솔 플레이가 좀 많이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안 보이고 있다고 말하자마자 그러네요. 아이솔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아이솔레이션 플레이가 바로 나왔습니다. 흐트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쉽게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김승래가 네. 좋은 리바운드 따내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지시 이후에 직접 들어갑니다. 오른발! 오른손 놓쳤습니다. 오른발이 먼저 떨어졌다는 말을 그렇죠. 네. 자, 득점 성공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자,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승준 해설이 스텝백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강조하시는데 지금은 제가 경기 전에 스텝백 선수들이 사용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스텝백을 사용하는 모습 이 장면이죠. 아주 센스 있게 다소 짧았습니다. 아깝습니다. 김승표의 리바운드 앞쪽으로 길게 김대은이죠. 김대은의 득점 꽂힙니다. 김대은 선수가 팀은 져서 아쉽겠지만 개인적인 플레이오는 만족이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남은 시간은 40초 안쪽입니다. KCC는 네. 조금 턴오버가 많이 나옵니다.